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킨텍스 전시장. 바로 옆에 꿈에 그린 단지가 있습니다. 4만 2,7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1,100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780세대가 지어졌습니다. 킨텍스 전시장 바로 옆에 있고 일산 호수공원도 코앞입니다. 2023년 개통 예정인 광역수도권 급행열차, 이른바 GTX A 노선의 킨텍스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C2 부지는 또 이 킨텍스 이 전체 이 지원 부지 중에 가장 핵심 노른자입니다. 이거 CTX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세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게 노른자 중에 노른자이고. 2019년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는 약 5억 원. 분양 총 수입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2년 만에 3배가 올라 15억 원에 거래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고양시 소유였습니다. 고양시는 당초 이곳을 킨텍스와 연계해 이른바 마이스 산업 부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보거나 먹고 자고 쇼핑할 수 있는 배후 시설이 들어설 자리로 낙점한 겁니다. 비즈니스 호텔도 없고 제대로 된 게 호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킨텍스 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과연 여기를 선호할까? 고양시는 2010년 이 땅을 1928억 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유찰됐습니다. 고양시는 다시 2012년에 이 땅을 1436억 원에 입찰 공고했고 퍼스트 이개발이라는 업체가 1517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 내용을 봤더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면적. 2010년엔 39,810제곱미터였는데 2012년엔 42,718제곱미터로 약 2,900제곱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땅은 넓어졌는데 땅 값은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엔 건물 용도. 2010년에 이 땅을 입찰로 내놨을 땐 고양시는 아파트를 300세대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엔 1,100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줬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2010년도엔 25% 이상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2012년도에 12.5%만 넘으면 되도록 완화해줬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사실상 업무단지를 주거단지로 바꾼 건데 이럴 경우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땅값은 오히려 400억 원이나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단지는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와 사무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사무실 부지를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업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 계획은 싹 무시해버리고 값이 싼 사무실을 100% 짓는다고 가정하고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토지를 한 번에 판다는 이유로 토지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땅값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2009년 이 토지를 감정평가했을 때는 토지가 넓어서 깎아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0.85, 0.86을 한 거는 좀 타당성이 결여됐다. 국토부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천여억 원 정도의 헐값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토지 감정은 두 곳의 감정평가 업체가 맡았습니다. 두 업체의 감정평가서. 문장 마지막을 한쪽은 명사형으로 끝냈고 다른 쪽은 서술형으로 끝냈다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이 같습니다. 감정서 두 개가 똑같아요. 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보통 20년, 30년씩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 백대랑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몰랐겠냐고요. 다 알고도 짜고 치는 고수투발을 쳤다는 얘기예요. 헐값 매각, 부실 감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매각 당시 시장이었던 최성 전 시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두 개의 권위 있는 감정평가 법인의 의뢰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용도 변경이나 특정인을 위한 헐값 매각이라는 개념은 절대 있을 수도 또한 용인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감정평가 업체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 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분석 조수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옮기는 거니까 대부분 뭐 같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감정서가 거의 똑같은 건 같은 참고자료를 보고 작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을 땅을 사무실 부지로 평가해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매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도에는 그 땅을 각각 개발할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지구단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내 필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도록 해놨어요. 필지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밖에 없었죠. 15% 할인을 해준 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화랑식이었잖아요. 리먼 브라더 사건 터지고 그때는 전부 다 기업에서 투자를 망설일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아파트를 아니 한 필지만 짓는 것도 아니고 네 필지를 같이 지라. 그럼 망하는 거죠. 퍼스트 이개발이 땅을 낙찰받는 과정에도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10억 원 이상의 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걸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절차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받으려 하다 보니까 이미 매매가 된 것도 있고. 게다가 매매 계약서에는 퍼스트 이개발 측에만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인 고양시는 을인 퍼스트 이개발에게 받은 매매 대금 전액을 반환하며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든 계약이 깨지면 고양시가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항입니다.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이개발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업이 좌초돼도 퍼스트 이개발은 손해볼 게 없는 셈이니 이 조항 하나 덕분에 땅 살 자금을 빌려오기도 크게 쉬워진 겁니다. 퍼스트 이개발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왜 고양시가 지급보증 계약을 해야 되고 이자도 내줘야 됩니까? 거기다 허가까지 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퍼스트 이개발이 어떤 회사인데 고양시가 허가까지 내준다고 그럽니까?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데 정리하면요. 시가 소유한 땅을 민간업자한테 팔았는데 원래 용도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땅값은 훨씬 싸게 깎아주고 심지어 계약이 깨져도 업자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예.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계약이 또 있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가 좀 이상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개발 이익이 큰 건 쏙 빼놓고 이 감정액이 가장 낮은 사무실을 기준으로 감정을 했다. 게다가 감정업체 두 곳이 낸 평가서까지 똑같은 점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네, 토지 매매가 2012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벌써 9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동안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이 퍼스트 이 개발이란 곳 아니겠어요? 뭐 대장동으로 비유를 하자면 화천대유 같은 곳인데 이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네, 그래서 킨텍스 꿈에 그린 사업을 진행한 퍼스트 이 개발을 추적해봤습니다.